오늘 국민통합위원회 대구지역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기술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이념, 지역, 빈부 등의 사회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시작은 소외와 불평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걸맞는 해법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통합위원회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협약이 국민통합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역협의회는 첫 회의에 논의될 안건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입니다. 이 신공항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항공 물류가 가능한 신공항 건설로 배후산단을 비롯한 지역 내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산과 광주에서도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0~70년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을 여는 그런 방안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김한길 위원장님은 제가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들어갈 때 첫 인터뷰를 한 분이 김한길 위원장입니다. 그때 KBS였죠? 김한길과 함께라는 MBC 1시간짜리 단독 인터뷰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한길 위원장님이 MBC에 MC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검사 그만두고 나이 40대 초반에 첫 이제 인터뷰 석상에 나간 게 위원장님인데 한 시간 한 10분 동안 실수 없이 이끌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정치 출발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